지금 눈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왔다. 그렇지, 왔다. 그래, 역시 자기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는 확 휘었는데 계란이 하나 또 왔네. 오늘 조명을 안 가져가지고 마음은 좀 급합니다. 아이고야. 아까 이번에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와, 죄송한데 바깥으로 주풀을 하면 좀 비춰 주실랍니까? 아, 거기서 비춰도 별 포가 안 나네. 내게서 비춰야 되는구나. 아예 안 보이네. 아, 아까 놓친 거는 그거만은 되는데. 어이구 씨. 에이, 손베리. 또 왔다. 아이고야, 나왔다. 또 왔는데. 아이고야. 뭐까지 가냐? 왔다. 세 번 만에 일단 걸었어. 조금 전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 이제. 우와. 어이구. 오늘 풀치 하러 온 사람이 없네. 또 왔다. 아니다, 이번에 걸렸다. 줄에 걸렸다. 줄에 꺼버렸다, 그 자리. 아, 두 마리 쟀다. 2000원짜리가 최고야. 안 날라가서 그렇지. 2000원짜리는 안 되나? 3000원은 돼야 되나? 자, 반갑습니다. 문희 삼촌입니다. 예, 오늘은 즐거운 추석입니다. 예, 오늘 추석인데 잠깐 짬낚시 문해정을 해본다고 일단 나와가지고 조금 낚시를 하다가 이제 포인트를 살짝 또 옆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또 여기 유속이 굉장히 빠른 날이고 또 수위도 많이 오른 날이다 보니까 낚시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뭐 통발들도 많고 일단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채비 손실도 굉장히 심한 곳인데 액션캠으로는 이제 촬영이 불가능해서. 와, 한 마리 왔습니다. 오우씨, 무시고 아까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도 있고 처음에 이제 뭐 확인은 안 됐지만은 로드 힘새로 봤을 때는 거의 고구마급 되는 것도 하나 그렇다가 놓쳤습니다. 요것도 막 감자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계란 그냥 계란급입니다. 계란급 태클박스 자체를 안 가져가지고 좁쌀 봉돌도 얹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외적 낚시 하고 있어요. 준비가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명절날 오면서 이래 채비를 다 챙겨오기에는 주변 사람 시선도 조금 있고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마 조그만한 산파리 하나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액션캠에는 뭐 계란들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 50마리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안에 지금 잡혀 있는데 영상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 또 영상을 뭐 쓰더라도 포인트 공개가 여기저기 다 되는 상황이 이래서 아직 뭐 실제로 잡을 만한 뭐 감자 사이즈급 이상들의 고기가 안 나와서 일단 영상 편집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것도 아마 뭐 화면이 조금 나왔으면 쓰든지 아니면 또 배기 하든지 그래 할 거예요. 아, 여기가 더 빠르네. 최근에 깔치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오늘은 뭐 깔치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 두 마리인다. 또 저항이 달라든다. 저항이 달라든다. 아, 세 마리네.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 또 지금 뭐 저렇게 큰 감자하고 계란하고 제가 못 봤는데 한 마리 더 있었네. 일단 또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예, 사모 애기 요 색깔입니다. Y사의 군항그린하고 비슷한 색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이즈 괜찮은 놈 하나 하고 요만한 거 하나, 하나는 알 수 없는 놈 하나 이렇게 따라왔었는데 확실히 애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쉽게 쉽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오동목 애기입니다. 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작년에는 많은 제품들이 또 출시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오동목 애기를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뭐 품절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그 정도로 이제 다시 오동목 애기가 인기를 끌고 있어 가지고 저도 지금 오동목 애기를 조금 협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마감하고 상태 있는 것도 괜찮은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협찬을 받아서 지금 한 4번 5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영상을 업로드 할 정도의 사이즈들이 안 나와 가지고 다 폐기를 하고 지금 뭐 액션캠에 지장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나홀 주식회사에서 놓은 수제 오동목 애기입니다. 약간 특이점이라고 하면 다른 애기보다 한 1cm 정도 길이가 길어요, 이게. 근데 뭐 오동목 애기는 디자인이 다 비슷하죠. 어디가 다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감인데 마감 처리만 잘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뭐 밝을 때 뭐 테스트 해보고 이래저래 하니까 일단 괜찮아요. 마감 처리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훅 같은 경우도 14개로 촘촘하게 카본 훅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뭐 중국산 OEM 방식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된 게 아니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침각 속도라든가 뭐 각도 이런 거는 이제 뭐 1000원짜리 애기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무의미하고 일단 무게가 17.5g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길이도 약 1cm 정도 길다. 대신에 마감 처리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렴한 애기들 뭐 8,000원 이하의 애기들 그런 거 사용해 보시면 끝지가 벗겨지고 그거는 사출액이 뭐 2-3천원짜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이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애기로 뭐 한두 개 구매해서 일단 테스트 해 보시고 뭐 괜찮다 싶으면 뭐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동목 애기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 가격대가 비싼데 그 특별하게 더 잘 잡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지게드로 볼락을 잡을 때 그리고 메탈직으로 볼락을 잡을 때 뭐 틴셀직으로 볼락을 잡을 때 뭐 이런 차이들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동목 애기 뭐 수온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경험해 보시기에는 뭐 가격대는 조금 있어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것도 유료 광고를 떼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사실 뭐 애기 몇 개밖에 안 받았거든요. 문의 중 애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믿음입니다. 그 애기가 오징어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제일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색상이 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오징어한테 마음에 들든 말든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특히나 가을 시즌 같은 경우는 먹성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더욱더 저는 중시하는 편입니다. 제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고 그런 상황이라서 마산클에서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제일 잘 탔던 애기는 정갱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낚시하는 사람 마음이죠. 이제 이 색깔로도 잡아보고 싶고 뭐 저 색깔로도 잡아보고 싶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쓰면서 이제 그냥 잡아내는 건데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뭐 기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영상에서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조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 최근뿐만 아니라 한 2-3년 전부터 해서 전에 옛날부터 이거 D사 액션이라 했는데 그 액션을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슬랙 라인을 주고 점핑을 시켜버리면
부상을 많이 해가지고 무용지를 찾기가 또 조금 어려운 포인트도 있어요.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실리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층에 피어가지고 활발하게 입질을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방파제권 오늘 제가 낚시한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거의 내려앉아 있어요. 오이씨, 통발이 어디 갔나. 바닥권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D사보다는 S사 액션을 주는 게 좋아요. 큰 액션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살짝 뛰어올리다 내렸다 뛰어올리다 내렸다. 뭐 요즘 팁는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아실 건데 팁는 낚시 하듯이 바닥에서 짧게 짧게 뛰어올리고 또 진강시키고 그 액션이 조류가 강할 때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됩니다. 뭐 상층에 확 피어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바닥근에 눌러앉아 있는 상황이면 D사 액션은 너무 많이 떠올라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왔다. 오이씨. 우후 우후. 아싸. 차버려 차버려 차버려. 아따. 자,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우. 나올 오동목 얘기. 이 색깔입니다. 아래쪽은 빨갛고 위쪽은 녹색깔.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큰 걸 쓰면은 큰 고기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차이가 없어요. 뭐 2.5 애기를 쓰나 3.5, 3.5, 4.5 애기를 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5 애기라도 키로급을 잡을 수가 있고 뭐 3.5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2.5 애기로는 뭐 방금 전에 잡은 이런 거 뭐 계란 감자들은 쉽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3.5 애기나 3.5 애기를 쓰면 그건 조금 안 잡혀요.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3.5나 3.5 애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따라서 3.5나 3.5 애기는 쓰실 필요 없고 또 셸록건 같은 경우는 2.5 애기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5 애기를 주력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애기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그냥 3.5 애기를 뭐 중간 사이즈죠. 어떻게 보면 주력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강한 액션을 안 주고 바닥근에서 막 살짝살짝 뛰어 올리다가 내렸다가 잔잔바리 액션 이렇게 간단하게 액션 주고 완전히 잡았어요. 풀치 낚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따로 어떤 조금 큰 놈 그게 하나 눈에 갈피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도 사실 마상큰 조금씩 놓습니다. 탐사할 때는 뭐 고구마급들도 나왔는데 막상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다 계란밖에 안 나와서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뭐 감자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사이즈는 고구마까지 뭐 이렇게 놓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준비해서 뭐 사람 없는 곳으로 그렇게 아시는 포인트로 해서 나가서 무늬오징어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리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통발 얹고 미끌림 안 생기는 포인트에서 그냥 하면 무늬오징어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잘 나옵니까 이거보다는 뭐 사람 없는 곳, 뭐 통발 없는 곳 뭐 이런 데 찾아가서 낚시하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박아볼까요? 2.5로 물이 잠깐 섰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아이고야. 앉으신지 또 열쇠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물이 멈춘 상황이고 반응이 없어서 접을까 생각했는데 예, 뭐 다 와가지고 조그마하게 한 마리 물어주네요. 일단 오늘 무늬오징어 낚시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휴고 해서 다시 뭐 편집을 언제 해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짧게 영상을 찍어야 또 뭐 그나마 좀 빠르게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곳
잠깐씩 둘러보고 또 뭐 풀치도 한번 해보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철수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면 또 아침 피딩도 한번 노려보고 또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 우동목 애기 3호 노말 타입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빠져버렸다.